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, 그래서 사실 책방에 대한 꿈은 그때 생겼었고요.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화 같은 일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 뭐 연예인들만 아니면 영화배우만 영화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영화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를 오히려 책상을 열면서 좀 배워가고 있고, 직장 이후에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, 그분들과 같이 좀 돈독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좀 금요일에 영화를 매주 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그분들의 성함이나 뭐 어떤 일을 하시거나 그런 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약속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그런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좀 이런 외지에 있는 서울이 아닌 것 같은 곳에 있는 책방의 특징인 것 같고, 또 프로그램적인 측면을 보면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좀 금요 영화 클럽을 틀 때 저희가 매달 영화인을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영화인에 대한 영화를 틀고 있는데 좀 여성 영화인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. 영화 책방이다 보니까 영화에 관련된 책이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여성 작가분들의 책을 좀 두려고 하고 있고, 페미니즘적인 책이나 소수자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좀 큐레이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좀 다르다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. 저희 책방이 독립출판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판매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고민을 하다가 이 독립출판물을 쓰신 작가분이 호스트가 돼서 그 작가님이 고른 영화를 같이 보고 또 책 이야기도 나누고 왜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됐는지, 이 영화와 이 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같이 이제 살롱처럼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 참가비 안에 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그 살롱이 이루어졌던 달에는 그 작가님한테 바로 이제 정산을 해드릴 수 있도록, 그 제 차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좀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서, 술에 대해서 쓰신 독립작가분이면 그분이 선택한 영화를 그분이 선택한 술을 같이 마시면서 평소에 우리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런 걸 기획하고 있고,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경로를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운전기사가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을 꼭 마시고 그리고 시를 한 편을 꼭 써요. 그 버스를 운전하면서 봤던 풍경들에 대해서. 근데 저는 이곳에 오는 분들이 다 약간 패터슨 같다?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패터슨이 맥주 한 잔 마시던 그 펍처럼 이곳을 찾아주는 게 저한테도, 제가 이거 책방을 열 때 맨 처음에 계기가 영화처럼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,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영화 속 공간이 이곳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열고서 진짜 많이 했어요. 책을 읽는 이유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아니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? 저는 좀 불편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너 한 명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냐?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책을 읽는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저는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. 불편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사는 거고,
내가 어떤 책을 읽거나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봤을 때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이후에는 그 행동이나 생각을 똑같이 하기는 어렵거든요.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.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변할 수 있는 그게 시작이 되는 거고, 내가 바뀌면 나를 이루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계속 좋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. 계속 얘기하게 되고. 그래서 저는 좀 책이라는 게 불편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책방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나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 분들이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은 그 장소를 찾아주고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용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저희 책방에만 있는 책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느 책방이나 어느 공간이나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, 그래서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